울면서 안녕하세요. 소주가 나 페이드인 해줬어. 갈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미하면서 먹어라라는 코너를 지가 만들어놓고 어머 선생님 저 지금 촬영 중이에요. 음미하면서 먹어라 코너를 네. 3개월에 한 번씩 찾아뵐 수 있어요. 우리 음미가 요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세요. 네. 그거는 오해시고 지금 소주랑 2인 방송이거든요. 방금 소주가 한 말인가요? 네 맞아요. 3개월 만에 요리를 한 건 아니고 쉽게 만들어 이제 마탕이나 우리 곰소 샌드위치나 마탕 뭐지? 마탕 얼미에였나? 죄송해요. 이름도 있었어? 네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탕과 곰소 샌드위치처럼 뭔가 정말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남녀노소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을 조금 택하려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공백 기간이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냐 바로 고추장 파스타입니다. 근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왜 웃으세요? 죄송한데 네. 아니요 메뉴를 미우는 게 아니라 네. 혹시 그 방금 설명한 네. 그거에 부합하기 네. 위해서 네. 너무 억지로 끼워 맞는 듯한 고추장 파스타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내가 사실 그 전에 마탕과 곰소 샌드위치만큼 자신 있지 않아. 왜냐면은 그러면 그냥 있는 메뉴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막 이렇게 막 새롭게 메뉴를 네가 하는 거 아니면 주종이를 조금 해주세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동아리에 있던 어떤 언니가 선배 언니가 집으로 초대해서 이 고추장 파스타를 해줬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어린 고딩 은미가 어떤 동아리? 무락? 네 제가 댄스 동아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댄스 동아리 언니가 맛있는 고추장 파스타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를 막 해주고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해먹었던 파스타 그랬는데 그게 얼마 전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거야. 어? 이거 간만에 한번 만들어봐야겠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엄청 맛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해보려고. 혹시 그 불안의 배에 저도 같이 올라타는 거 네 맞아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불안한 배건 행복의 배건 그냥 다 올라타셔야 되세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은미가 네. 요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부담이 네. 없잖아. 네 맞아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난 항상 맛있게 먹어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스타를 해볼 거고 면부터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아보는 거구나. 자기 노는 거 아니고 빨리 개는 거라고 자기 노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찍어달라고. 아 그걸 찍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여기 끝까지 걸리는 게 다 온통 은미 옷들이야. 그거 찍어달라고. 오라 굿. 자 요리해주세요. 아 진짜. 자 이제 준비물 이제 고추장 파스타기 때문에 고추장 필요하고 파스타기 때문에 파스타 면 필요하고 이거 시중에 어딜 가나 살 수 있는 되게 대중적인 오뚜기 파스타 소스거든요. 토마토 나는 갈릭 어니언으로 샀는데 하품은 선생님 제가 지루해요? 아니 나 이거 빨래게다가 오늘 저거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래서 저 소스를 준비했고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집에 있길래 손질 칵테일 새우가 이렇게 남은 게 있길래 준비했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진 마늘 기름으로 볶았는지 어쨌는지 하품을 몇 번을 하세요? 생각하고 촬영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촬영하면서 생각하면 어쨌든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라 엄청 간단한 재료로 가능해요. 물을 올려놔요. 이거 처음 사본 면인데 면이 되게 두껍네? 이렇게 500원어치만큼이 1인분이잖아. 자 1인분 이렇게 해서 어머 떨어졌어. 이거 괜찮아 너. 이거는 9분 정도. 그래서 이렇게 면을 넣고 진짜 좋겠네. 그치? 잘못 썼나? 양파를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장판은 하나 정도면 돼요. 칵테일 새우가 4개밖에 안 남은 거. 그래서 만약에 뭐 냉장고에 남은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넣어도 되고, 스팸 있으면 스팸 넣어도 되고, 그리고 뭐가 없다면 그냥 양파 넣고 해도 되고. 아 근데 진짜 마늘기름으로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마늘기름으로 하면 맛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마늘기름으로 하는 걸로. 양파를 볶아볼게요. 그래서 양파기름으로 하기로 정했거든요. 이거는 마늘기름? 아 마늘기름. 이거는 수제 양파기름이래. 순이씨가 직접 따은 다진 마늘. 사실 원래 근데 다진 마늘로 안 하긴 하는데 알지? 그 맞아. 그 마늘 챘던 거. 족발 치키면 같이 오는 마늘이잖아. 맞아. 그런 근데 뭐 그게 마늘, 통마늘이 어떻게 맨날 있어. 근데 다진 마늘은 거의 집에 늘 있거든. 이게 알리오올리오네요 그럼? 아니죠. 토마토 소스니까. 그럼 알리오올리오 토마토 고추장이네? 어리 멋대로 하세요. 뭐 이제 양파, 투하. 짠. 벌써 맛있는 냄새 나잖아. 근데 그치? 마늘은 볶는 순간 맛있는 냄새. 아하. 이 마늘, 양파에 카라멜라이징이라고 아시나요? 카라멜 색을 입힌다? 카라멜 색이 될 때까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칵테일 새우 몇 개 안 되는 거 넣어서 같이 볶아줘요. 없어도 된다는 점, 칵테일 새우는. 새우를 볶으면 이렇게 새우가 주황색이 됩니다. 오, 내 면 진짜 두껍다. 파스타 면이 아닌가? 여기에 살짝 올리브유를 부어서 얘네끼리 안 붙게 해줘야 돼요. 그 비벼주세요 살짝. 오, 처음 보는 스킬인데? 어, 이거는 원래 파스타집에서도 은미가 하는 걸 처음 봐. 어? 저 뭐 자주 해요.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식혀두면 돼요. 면은 올리브유 뿌려서. 좀 더 필요해요 올리브유? 아니 충분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열린데 내가 생각했어. 기압을 하라 그랬지. 기압 하야! 기압이 약해서 안 열리는 거야. 다시 하나 둘 하야! 어라 기압. 아 역시 기압은 네가 선수다. 기압은 여기 단전에서 나와줘야 되거든. 어, 네, 기압은 하야! 복식으로. 야 역시 다르다. 기압 전문가 선생님은 달라 진짜. 자 그래서 이 파스타 소스를 넣어요. 아, 여기에도 양파랑 어니언이 들어있네. 다 넣어요? 전 다 넣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추장을 한 숟갈 듬뿍 넣어줍니다. 두 숟갈일까 한 숟갈일까? 근데 조금 한 숟갈 반 넣게다. 쉐이크 잇. 아, 뭔가 두 숟갈 넣어야 될 것 같네? 간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뭔가 이 양념이 많았어가지고 한 숟갈 반으로 모자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을 한번 볼게요. 거봐 맛있잖아. 조금 더 넣어도 매콤하게 맛있을 것 같거든? 그럼 딱 두 숟갈. 이거 소스 하나당 두 숟갈 넣는 게 낫겠다. 반 아까 그 숟갈에 반 정도 더 넣을게요. 아 뭐야 맛있어. 추억의 맛이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제 면 오세요. 투하. 면 투하. 불 약불로 해서 이제 면이랑. 아 근데 면을 조금 잘못 초이스 한 것 같긴 한데 시중에서 파는 흔한 면 불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옷에 튀기면 안 돼. 왜냐면 이거 토마토 빨간 소스 잘 안 지워지거든. 짠.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그냥 토마토 파스타에 고추장 한 스푼이면 되는 거예요? 제 레시피를 그렇게 모함하지 말아주세요. 폄하 아니에요? 폄하 맞아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어 쫄아요 쫄아요. 말 걸지 마세요. 맛 없으면 다 어리 때문이에요. 자 완성이에요. 있어 보이게 먹어야 되잖아. 짠. 오늘 이 접시로 택할게요. 아니 내가 파스타집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셰프님들 항상 이렇게 놓더라고. 이렇게 또 너무 조금 실패다. 이렇게 한 번 더 해. 해서 여기 또 동그랗게 놔. 아 솔직히 파스타집 파스타는 조금 귀여운 양으로 나오잖아. 우리가 집에서는 사실 그렇게 귀엽게 먹지 않으니까. 그 위에다가 어우 씨 이거 보여주다가 이거 밀렸어. 어떡해. 위에다가
소스를 그냥 얹자. 사실 나는 예쁜 거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야. 맛있으면 다 용서돼. 자, 이거는 내 거. 아, 뭔가 어릴 거보다 훨씬 많이 뜨는 기분이네. 짠! 완성됐습니다. 짜란. 이렇게 해서 먹읍시다! 자, 시식 타임. 이거 옷 진짜 조심. 이건 뭐 어차피 나 잠옷이라 괜찮아. 매워. 어리 짜다고 하겠다. 맛있지? 맵네. 고추장 두 스푼 넣었더니 매워. 근데 진짜 잘 어울리잖아, 어라? 고추장이랑 토마토 파스타랑 독특한 조합이야. 뭔가 토마토인데? 살짝 어떤 느낌도 나냐면 떡꼬치 느낌도 나. 맞지? 양파 두 개 해도 될 것 같아. 양파 세 개. 그리고 만약에 좀 나는 단백질 위주로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면을 덜 넣고 닭가슴살 넣어도 닭가슴살 맛있겠다. 닭가슴살 넣으면 맛있어. 그래서 애기가 있는 집은 매우니까 한 숟갈면. 와, 진짜 습습할 맛이야. 그치? 그 정도로 매콤해. 우리가 또 매운 걸 못 먹어서 맵찔이. 완전 맵찔이. 너무 매워? 고추장은 한 스푼이 맞다. 그래? 먹을수록 너무 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숟갈 넣으면 별로 안 매우니까. 한 숟갈을 먼저 넣어보고. 짠 음식이긴 해. 짠 걸 싫어하신다? 그러면 조금 비축. 그치만 첫 맛이 너무 맛있다. 사실 정말 별게 없는 레시피라 조금 머쓱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쉽게 뭔가 새로운 맛을 먹고 싶을 때. 음미하면서 먹어. 음미하면서 먹어라는데 어리가 음미를 전혀 못하고 개성을 질렀네. 아니지. 이걸 봐. 음미야 맵다. 음미하면서가 아니라 음미야 찾으면서. 음미야 물. 음미야 물. 아, 저 오늘은 음미를 부르면서 먹어라. 먹어라. 아, 음미를 부르면서 먹어라. 오늘은 음미하면서 먹어라 아니고 음미를 부르면서 먹어라.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의 아버님이 이 음미하면서 먹어라 콘텐츠를 엄청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입맛에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네. 아버님을 위해서 다음에 소주 안주를 한번 가면 되지. 어? 좋아요. 그럼 다음에 소주 안주 제 또 하나 있거든요. 뭐야? 아니면 김치전 한번 하자. 김치전은 근데 특별할 게 없는데 내가 엄청 잘하거든. 그 특별한 레시피가 아닌데. 근데 난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먹어왔는데 그걸 먹으려고 집에 오는 친구도 있을 정도. 댓글에 원하신다면 김치전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을 위한 소주 안주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구독, 좋아요는 버텔레! 소주도 음미하면서 먹어라. 우리 소주 먹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 먹는 모습. 와우, 혓바닥 진짜. 혓바닥이 핫핑크, 핫핑크. 어머, 너무 귀여워. 야,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성격이 저 닮아서 조금 급해요. 고추장 파스타보다 이게 맛있어? 한 가지 조금 팁을 네. 말씀드리자면 토마토 소스가 무서워요. 이게 설거지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맨손으로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오. 네, 마지막 꿀팁까지 음미하면서 먹어라!